안녕하세요. 최신 IT 테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모태 솔로몬입니다. 5G 상용화로 인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대유행은 스마트폰 판매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찍 대유행을 경험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움츠러들었던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반면 미국,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움츠러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간 프리미엄 전략을 펴던 애플은 아이폰 SE2를 통해 중저가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선언한 듯 보이는데요. 9to5Mac 보도를 인용하면 팀 쿡은 아이폰 SE2가 안드로이드 폰보다 빠른 제품이라고 평했습니다. 중산층이나 낮은 소득을 유지하는 지역에서 보다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다른 아이폰 라인업 가격 구조를 조정할 계획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항상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려 노력해왔고 우리들의 기본 전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는 다양한 가격대를 갖춘 라인업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폰 R&I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가격이 인상된 모델도 있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모델도 있어 이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폰 12 미니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셉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작아진 노치와 아이폰 11과 유사한 베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미려한 알루미늄 바디와 후면 듀얼 카메라의 결합입니다. 이는 아이폰 4 디자인을 차용한 것 같은 느낌을 전해줍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하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과 극강의 휴대성을 장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5G 네트워크를 기본 지원하고 프로세서는 차세대 A14 바이오닉 칩셋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라이트닝 커넥터와 60Hz의 화면 주사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제목에서 아이폰 SE2가 아닌 아이폰 12 미니를 구입하기 위해 존버하라고 했던 이유는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놀랍게도 649달러에 판매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물론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신형이면서 중저가 라인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티브 잡스가 주장했던 휴대하기 좋은 폼팩터를 가진 성능 좋은 제품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폰 SE2 성능은 이미 많은 리뷰어들을 통해 검증되었지만 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노치가 아닌 두꺼운 베젤을 적용한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약간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외형이 싫어서 구입을 포기한 유저들에게는 아이폰 12 미니를 노려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8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작아진 노치 디자인과 얇은 베젤이 적용되었는데요. 후면 카메라 모듈은 2020 아이패드 프로와 유사한 폼팩터이고 LiDAR 스캐너가 장착된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아직 구체적인 스펙 관련한 내용은 찾을 수 없으나 A14 바이오닉 칩셋과 5G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면 mmWave, 즉 밀리미터파 기술도 통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24G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까지 지원해서 보다 빠른 네트워크가 가능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5G의 경우 6GHz 대 이하의 낮은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서비스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4G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은 쾌적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짧은 도달 거리로 인해 많은 기지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본격적인 기지국 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mmWave 기술 통합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120Hz의 화면 주사율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상태이고 가격은 이전 모델과 같은 999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스펙에 비하면 상당히 매력적일 것으로 보이는군요. 6.7인치 OLED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아이폰 프로 맥스 모델은 화면 크기 외에는 프로와 동일한 스펙을 보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은 1099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델을 살펴보면 프리미엄급의 경우 전작 대비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오른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위 버전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인데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으로 아이폰 SE2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폰 12 미니를 구입할 것인지 더욱 선택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존버하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